안녕하십니까. 자, 액션 정결 블레댄스 올 토너먼트 2016 코리아 태그매치. 자, 오늘은 4회차 연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드리는 전문가 오성규 씨, 그리고 인소프트의 김재학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 1부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4회차를 맡게 되는데, 아, 한 경기 지나갈수록 선수들도 태그매치의 감이, 저희도 중계하는 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싱글 시즌까지 같이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쵸, 선수들의 네, 개인 기량이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태그매치에 임하는 선수들의 전략과 전술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이 저번 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림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김영주 선수 팬분들인 것 같은데요. 네. 네.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한 4년 정도 전에 몸이. 네. 네, 원소스는 딴 걸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인도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 불쏘 태그매치! 자, 7월 말까지 신나게 달려보고요. 지금은 이제 풀리그 진행 중입니다. 네, 아직 4회차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선수들의 그 팀 컬러라던가 경기 수준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쵸. 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우승, 개인전 우승하는 팀이 네, 뭉치면 짱이 아니다. 지금 GCF도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서로 간의 팀 플레이가 잘 맞는 팀, 그리고 그 전략 전술을 어떻게 짜오느냐. GC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팀은 계속해서 태그매치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고요. 뭐 개인전 잘하는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팀들, 혹은 뭐 패배를 가져가는 팀들이 있다라는 게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개인기 좋으면 위너처럼 2등을 합니다. 네, 개인기뿐만 네, 아니라 이제 팀 호흡과 그리고 조합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 복합적으로 네, 좋아야 상위권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구성이 대충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초반이라 뭐 두 경기, 저는 많이 한 팀 세 경기여서 아직은 뭐 이렇게 강, 중, 뭐 약 이렇게 나누기가 좀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CP, 이 직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아직까지 위너만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점 중에 하나겠죠. 네, 근데 뭐 별로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많은 네, 반향을 일으키진 못하겠습니다만 후반을 위해서 아껴놓은 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수들 뭐 진작에 클래스를 바꾸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뎁스와 지토링, 그리고 GC 부산과 수원, 그리고 위너와 MSD인데, 아, 특히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 네, 뭐 개인기 향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암살자도 있고 위너 자체가 워낙 개인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경기할 아이뎁스와 지토링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승부 예측 포인트가 만약 어떻게 됐을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네, 두 팀 모두 시동, 초반은 좀 잘 안 풀리고의 상황이 합니다, 솔직히. 네, 상위권과 중위권 혹은 하위권이 만나는 그런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은데요.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위권 팀들이 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고 이렇게 막 상성이 막 네,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 대신에 오늘 경기만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정말 큰 산을 하나 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위권 팀들이 어느 정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런 부분은 분명히 됩니다. 오늘 경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오늘의 매치업 받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승부를 예측하라. 이 코인 그냥 날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소중한 이 토너먼트 코인 맞췄을 때 하나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대세를 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대세가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렇죠. 뭐 6%의 기적, 뭐 10%의 기적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자, 생방송 중 응원 댓글 달으신 분들께 , 그리고 일주일 하신 분들께 응원 열심히 해주신 분께 저희가 또 신규 의상 앨리스, 그리고 머리 장식 이상한 나를 드리고, 민들레 씨를 잡아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아, 언제 하냐 저거. 네, 오늘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드디어 온라인 생방송 하시는 분들도 미들레시를 잡아라 이벤트 참여하셔서 앨리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화장실을 가실 때 중점적으로 나와요. 네,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잠깐 자리 비우면 네, 꼭 그때 나오죠. 네, 그래서 뭐 방법도 네,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 뭐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 화장실 갔다 온 데만 나오냐.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 일부러. 그런 게 가능하면 손님 떨어지게 손님 떨어지게 일부러 이렇게 네, 네, 다 고객분들이신데.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응원 댓글 있잖아요. 네. 응원 댓글이 몇천 개씩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2, 3천 개 정도는 제가 한 절반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선수 응원뿐만이 아니라 이 중계진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저를 너무나도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중에 우선 해설의 지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뭐 한 예. 인터뷰
아, 역시 그 열공하더니 네. 예, 팬들 속에 많이 녹아들었습니다. 오성규원. 네. 네. 자, 아, 그럼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아, 이거 티켓 오픈. 네. 아, 싱글 네. 시즌과 함께 태그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아, 월요일 2시입니다. 내일 그렇습니다. 2시에. 네. 어, 그래서 싱글은 여기 12층에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그 매치는 여기서 이것 14층에서 하게 됩니다. 예. 아, 싱글도 그 저희가 중계 한번 했었잖아요. 아 이게 저희 인터뷰하는데 바로 앞에 팬분께서 계시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인터뷰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소극장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요. 가끔만큼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고 네.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개인전만의 또 매력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불소 토너먼트 페이지가 오픈이 됐고요. 또 오전에서 또 불소 그 특집 방송이 또 우리 씨인 동에는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또 오성길의 소리도 나오거든요. 자,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하던 두 팀 어떤 모습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태우도 오래 해왔고 팀워크도 되게 잘 맞아요. 스탠딩 잡아줄 수 있는 캐릭이 두 개나 있으니까 아무도 무섭죠. 일단은 세 분 다 개인전에서 저한테 안 되시는 분들인데 태그 매치에서도 같이 한번 이겨드리겠습니다. 잘하는 팀이긴 한데 저희가 이겨볼 만한 상대인 것 같아요. 네, 심장 조심하세요. 타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네. 실수 안 하고 하던 대로만 저희 하던 대로만 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아이드스트는 개개인기랑은 좋은데 아무래도 팀워크가 저희 팀보다 좀 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습 때도 거의 안 질 정도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암살자 김상호 선수가 정말 포텐이 터지지 않는 이상 저희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김영주 선수가 제일 잡기 쉬울 것 같다 생각. 형제야 내가 진짜 처절하게 죽여줄게. 자, 그럼 경기를 하다 두 팀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팀 아이덱스입니다. 아이덱스라는 프로팀의 이름 닿지 않은 성적, 현재까지는 성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만 개개인의 선수들을 보면은 이 선수들 개인기량 뛰어나다는 거 뭐 상대팀도 인정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대기실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만 잘 타주게 되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사실 아이덱스기는 해요. 네. 아 개인전에서 얼굴 낮은 선수들인데 셋이 뭉치면 계속 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은 개인기량을 올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합을 맞춰야 돼요. 서로의 그 합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야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꼴찌거든요. 네.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요. 맞습니다. 김영주가 하여튼 대표 권자인데 하여튼 이번 태그 매치에서 검사가 바꿨거든요. 네. 아 이게 참 게다가 검사로 바꾼 이후에 이렇다 할 좋은 활약까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네, 아니 체인지 포인트 싸우면서 그냥 바꿨으면 모르는데 이게? 아, 이거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가려면 CP를 매 판마다 써야 되는 부담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김상호, 김영두 그리고 송현우 선수 만나볼게요. 자, 미어스타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팀플 짱이죠? 팀! 지토링입니다. 지토링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태그 매치에 있어서는 정말 조상과도 같은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맞췄었던 팀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개인기량에서 약간의 좀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평가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대결을 통해서 확실히 개인기량과 팀플레이가 다 좋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지토링이고 그리고 이사는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너와 부산을 상대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본인들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러기 위해서는 더치는 뭐 지토링 입장에서도 골도 잡아야죠. 그렇죠. 잡아야죠. 힘든 팀을 잡기 힘들다면 아래 팀 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3등 안에만 들면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등은 지켜야 돼요. 네. 자, 아, 개인전에서는 아직 상대가 안 되는 분들인데 라고 했던 김영주한테 본인 권사가 아닌데 검사거든요. 자, 어떨지 양팀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아, 이제 곧
얼굴 만나보고 그리고 승부 예측 78-22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하는 동안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최고의 박빙 네, 최고의 박빙이죠 나는 네. 최고의 박빙인데 22%예요 네. 네. 지금 근데 순위로 봤을 땐 굉장히 의외인 것이 지토링 팀이 3위 아이덱스가 6위인 걸 감안하면 아이덱스 팀에 또 이만큼의 표가 몰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예전에 그리고 시즌 때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만 3명 뭉쳐놓고 보면 솔직히 22-7 이게 역으로 가도 이게 갈 만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토링은 무조건 앞으로 퍼센테이지를 올려갈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아이뎁스가 만약 3연패하게 된다면 78%의 응원주와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떨지 22%의 대반격이 나올지 자, 아이뎁스와 예버스는 지토링, 지토링과 아이뎁스의 대결 준비된 것 같네요. 자, 가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입니다. 1세트 경기 함께 보시죠. 네, 초반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쩌나 그렇습니다만 초반에 처음에 나오는 선수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선봉 주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 그날마다 작업이 지금 탈출을 빠졌고요. 네. 역사가 최대한 오랜 시간 버티면서 강제 난이까지 버틸 수 있도록 다른 팀원들이 서포트해주는 전략을 취한 것 같은데 아이뎁스 시작부터 송현선 선수가 많이 다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차오빈 선수는 싱글에서도 역사상대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영주 선수가 네. 나와가지고 어거보 네. 둘러주고 협공을 펼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쳤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박경민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아군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폭딜을 넣을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해주는 게 바로 검사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 정말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짝 일단 피하고 자 이제는 지토링 팀에서는 박경민 선수가 최대 오랜 시간 버텨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교체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어찌 보면 아이덱스 입장에서는 중후반까지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교체는 다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다 쓰러뜨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역사를 슬슬 괴롭히기 시작하는 박경민 선수. 네. 일단 1대1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성이 굉장히 지금 김상욱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박경민 선수가 오래 버티기 힘들 거거든요. 최대한 자. 다른 팀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강제 교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교체를 사용한 거죠. 자 일단 권사를 암살자로서 시간을 늘리면서 데미지가 누적시키겠다는 아직 분위기는 아이덱스 팀에게 네. 굉장히 좋거든요. 잘 받아치고 있는데 송현선 선수가 괜히 나와서 오도마치고 빼고는 네. 아이덱스가 좋습니다. 네, 와서 맞아주고 갔어요. 아예 안 나왔으면 그냥 맞지도 않 맞아주고 갔습니다. 균형을 네. 맞춰주기 위해 나왔던 네. 걸까요? 네. 그래도 굉장히 예, 위험한 타이밍 때 도와주러 네. 나왔었던 그렇죠. 팀원에서 불필요한 균형의 수호잖아요. 네. 저런 균형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난이 들어왔을 때 두 명 다 기절 넣고 이런 김상수 선수 도망다니면서 굉장히 편하게 그렇죠. 네. 거기다 아직까지 탈출기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되면 포인트 하나를 그냥 소비를 해버린 게 돼버리고 네. 말았습니다. 자 지토링 팀에서 인터뷰했을 때 말한 것처럼 아이디스 팀에서 가장 많은 잠재력을 가진 그리고 실력을 가진 선수는 김상수 선수예요. 네. 여기서 원래 자기 실력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김변호 잘 치고 있어요. 그래도 김변호 선수가 지금 난이 타이밍 때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네. 포인트를 어느 정도는 아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히려 암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네. 또 실력과 인공성을 가진 것이 인공사이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 여기서 다치면 안 됩니다. 네, 그 말씀 드리지만 좀 맞았습니다만 박경민 나왔고요. 그래도 아직 네. 20초 남았는데 의신 네. 있으니까 난이 보고 얼른 빠지면 되죠. 여기 강제교체까지 버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맞아요? 이거 12였다! 예. 김상우 선수 체력이 사실상 거의 닳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 포인트만 벌어주게 되면 바꿔주네요. 잠시만 더 참으면 되는데 네.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자기 뺐고요. 자, 박경민! 자, 김용주 선수 이제 1대1로 시간을 벌어주시려고 후원장담했어요. 네, 박경민 선수 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 잘 벌어주면서 오늘 포인트 또 벌었고요. 맞죠? 지토링 팀에서 항상 애매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벌어주고 활약을 해줬던 건 항상 박경민 선수였었죠. 개인적 경험들 많고 그리고 개인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상우 선수만 아니라면 박경민을 막을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네. 자, 역사상대로는 쳐봐요.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난입이라든가 교체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많이 받긴 했고 네. 교체 다음에
자, 맞는 상황에서 탈출기를 아꼈던 것이 나중에 어떤 네. 결과를 불러줄지 네. 정말 위험할 때 난입을 들어왔을 때 쓰려고 아낀 것 같은데 그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는 점은 또 변함없습니다. 네, 찍고! 정말 위험하죠! 아이고!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이 놓쳤지만 또 장악을 한기발산으로 영악하게 넘겼어요. 근데 송현석 입장에서도 지금 탈출기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상당히 상황을 교체해야죠. 차우민 선수 이제는 네. 나머지 팀원들이 모두 아프기 때문에 혼자서 잘해줘야 되는데 아이뎁스 팀이 너무 튼튼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다 체력관리들도 잘 되는 그런 클래스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이걸 너무 좀 꺾어내기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김상욱 선수가 지금 그 인터뷰 때 말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포텐이 터지면서 네. 상대방의 견제, 시간 끌기, 데미지 누적 모두 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토링이 이걸 역전하기 위해서는 차우빈 선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인의 일단 본인이 들어왔을 때 데미지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암살자 탈출기 두 개나 있고 암살자 이렇게 도망가버렸죠. 네. 차우빈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면서 아군들 대기하고 있는 아군들의 체력을 채워주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난입했어요. 암살자 콤보만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김병우 선수가 난입해서 들어오고 네. 굉장히 좋았고 잘 지켜줬어요. 그렇습니다. 차우빈 선수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잘 구해줬습니다. 지금 차우빈은 1분 이하로 본인 교체 타이밍을 벌어주기도 했고요. 계속 대기실에 있는 선수들의 체력이 차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추가 포인트를 맞춰 주면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도망다니는 것도 굉장히 잘, 좋은 일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상대방 난이 치료도 받았다. 처음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여기서 난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김상우 선수밖에 없는데 네. 김영주 선수가 공격 받을 때 구해줄 수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공격 때 좀 많이 받네요. 아 공중기 네, 공격 때 도와주는 것도 좋은 판단이거든요. 네. 탈출기를 최대한 아껴주는 거죠. 왜 이렇게 맞아요? 그 한마디 해줘. 이거 지금 완전히 검찰하는 상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토리트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냥 맞아야 돼요. 아, 체력 채우고 어쩔 수 없이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바로 캐치. 이제 교체, 이제는 죽음이에요. 네. 이제는 죽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는 차우빈 선수가 난입을 해서 체력을 채워주는 방법 하나밖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네. 아, 김현우 무조건 버텨줘야 됩니다. 김상우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다 할 환약이 없죠, 지금. 아, 그렇죠. 금지표만 끊어준 거, 이 정도만으로도 어쨌든 할 건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 암살이 들어와서 체력을 많이 밝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어느 정도는 포인트를 땄다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계속 피만 깎으면 되거든요. 차우빈 계속 보자. 생명력과 뭐 모든 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편해요. 저기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맞아주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도 네. 상관없습니다. 자 서롭! 방금 전에 난이 네. 좀 아쉽네요. 차우빈 선수 본인이 더해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자 찍고! 자 이렇게는 제발 단순한 잡아낸다면 송현석 네. 선수가 킥 잡아내지 한 번! 자 40초를 버텨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공중 콤보 이후에 흑공까지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네. 시간 최대한 끌면서 오히려 과감하게 그로기 네. 탈출하고 범배 아껴놓고 있어요. 어차피 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김현우 선수를 본인 혼자 버텨야 됩니다. 이거 버티면서 신이 저항기 쓰는데 아 이제는 그것도 쿨타임 네. 해봤자 난입이고 교체 안 돼요. 한 명 더 자 이제 차우민 선수가 나왔는데 박경민 선수가 난입이 추가가 돼도 들어오기가 껄끄러운 네. 상황이에요. 아, 저 피로 어딜 들어와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혼자 같이 죽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우빈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혼자서 어느 정도 잡아내줘야 되는데 그래도 싱글에서 역사를 어느 정도 상대해 봤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네, 하지만 지금 아이덴스 팀에는 이제 네, 난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위기 상황 들어온다고 해도 구해줄 수 있고 그거에 뿐만 아니라 공격 때 기회를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우빈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돼요. 네, 돌리고 유일한 희망이라 보시면 돼요. 차우빈 선수가 아까 전에 한 5분 때부터 차우빈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송현선 선수가 침착하게 생명력 회복하면서 시간 벌어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네. 자, 아 난이 들어가니 이거 시간 잘 벌어줘야 돼요. 이렇다 할 활약이 없어요. 김상우 선수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차우빈 송현선 강제교체됩니다. 강제교체되고 네. 누가 나오느냐? 검사? 암살자가 나왔네요. 자 김상우 일로 와봐. 안 가죠. 그렇죠. 얼굴도 보여봐. 보이면 얼굴 보고 싶거든요. 자 공격기 잡았고 이러면 탈출기 나와서 난입해서 최대한 제가 줄 수 있을 때 한 번 더 공격 받아도 탈출기 쓰면 되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 급할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요.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김상우 선수 온라인에서 하던 그 암살자 본연의 모습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데미지를 좀 많이 누적을 받게 되면 오. 이게 판정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자, 그래도 데미지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면 데미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견제 잘해줬어요. 네. 이러면 차우빈 선수 강제 교체 3초 남았고요. 네. 자 붙어서 박경민 나오거든요. 올리고.
자, 최대한 이제 나는 네. 1대1을 차우민이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박경민을 버텨주다가 자, 딜에! 딜에 박경민! 네, 이거 경기 좀 봐야 됩니다. 네. 이거 딜계산 좀 봐야 돼요, 판정을. 네. 어쩌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남은 사람은 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차우민이 들어와서 체력을 회복시켜주면서 네. 같이 연계가 한번 들어가면 판정 들어갔을 때 네. 몰라요. 빗자리고 들어오지 말라! 판정 이거 굉장히 크고요. 안전 상태 이러면 어거부 네. 가지고 있는 아이디스 팀이 조금 더 유리할 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맞아. 근데 이게 1대1은 맞을 수도 없네요. 버틸 수 있나요? 천천히 콤보 가져가면서 탈출기 유도만 해내도 네. 어쨌든 성공해요. 김상우 선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러면 박경민 선수가 버티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잡아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역사에 또다시 난이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나 싶으면 네. 바로 그렇죠. 이렇게 난이 포인트가 거예요. 네. 그래도 김상우 선수 이제는 강제 유치 돼서 들어가서 한동안 쉬어야 됩니다. 자, 이게 아, 잡아냈어요. 박경민 선수 100번 좋죠. 문제는 난이 포인트를 가지고 죽어서 아직 네. 박경민 살아있고 버틸 수 있습니다. 박경민아. 마지막 KO. 자, 그럼 1대1 이에서 반장은 또 네.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IS 팀에게 좋습니다. 네. 기관사를 가지고 있는 지토링 팀은 판정까지 가게 됐을 때 굉장히 네.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아주 시간 남았을 때 빨리 잡아야죠. 사실 송현상 선수가 역사 굉장히 튼튼하다는 네.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송현상 선수 역사가 철벽 쓰고 나서 계속해서 채웠었던 체력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도 계속 데미지. 어차피 KO는 안 나와요. 데미지. 이거 데미지. 송현상 선수 6초 버티면 5초가 뚫려 1도 아니거든요. 네, 4초. 4초 데미지가 다 뚫려요. 지금 뚫려요. 1초. 판정까지 냈을 때는 아이넵스 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마지막까지 78-20이에요. 응원주와 78개. 정팀 78개. 판정은 승리는 아이넵스의 것이죠. 그래도 이 정도 차이는 사실 심장이 쫄깃할 수 있는 정도의 판정이라고 봅니다. 캐릭터 하나 네. 정도의 생존력이죠. 아 진짜 처음에 잘 버텼었고요. 네. 마지막에 난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는 김현주 선수였었죠. 잡아내면서 아 이거 한번 희망 그래도 불씨를 보긴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한 명이 죽인 상태에서 2대 3으로 싸우고 이게 바로 태그매치의 이게 묘미거든요. 결국 데미지에서는 안 되는 것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기관사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장기전으로 끌고 갔을 때 아군을 많이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군들이 난입을 들어와서 키를 잡아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요야지만 이걸 만약에 살리지 못해서 판정까지 가게 됐을 때는 반대로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살려도 데미지를 긁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킬량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예. 판정은 데미지거든요. 네. 데미지를 얼마나 넣었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작해석께서 같이 짚어주셨고요. 왜 힐을 넣어요? 나와서 대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로 딜을 교환을 하더라도 네. 아군이 좀 더 유리한 생명을 보유함으로써 계속 포인트를 따내야 되는 그쵸. 건데 네.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네. 살아있는 게 그 무슨 아닙니다. 나와서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난이 포인트 마지막 아 진짜 발리 시투링 정말 잘했었거든요. 네. 아, 진짜 아쉬웠습니다. 네. 아마 한끗 차이로 네. 패배는 가져갔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은 계속해서 보이죠. 지토리고요. 네. 누가 잘했냐? 아, 결국 아이덴스가 잘했죠. 그렇죠. 김영주 선수가 이전보다 나아진 모습 분명히 보여줬고 네. 송현선 선수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 가장 잘했던 건 김상욱 선수였어요. 뭐 한 명 한 명 선수가 본인의 역할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암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태그에서 안 좋다 암살이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어쨌든 개인 기량으로 커버 이거 보세요. 김상우 선수였어요. 김상우 선수가 난입을 갖고 있는데도 지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했었던 타이밍이죠. 네. 여기서 네. 네 거기다 차우빈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상대 하나 또 잡아내서 1대1 나오면서 바로 잡아내고 1대1 상대 만든 건 좋은데 네. 문제는 여기서 화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송현선 선수에게 데미지를 못 줬어요. 이 뭐 역사기 때문에 사실 데미지 쉽지 않았고요. 그렇긴 하죠. 네. 자, 이렇게 1대0으로 아이덴스가 앞서 나가면서 실이 팀매치가 진행되면서 이제 암살자, 기공나 이런 왜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던 크레스들이 재평가 받고 있으며 두 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세트 경기 준비된데 가겠습니다. 아이덴스와 지토링의 두 번째 대결 경기 함께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선수가 차우빈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개인 기량을 많이 보여줬었던 차우빈 선수가 초반부터 체력을 많이 깎아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뭐 안정적인 그런 역사긴 하지만 말이죠. 둘 다 오래 버틸 수 있는 캐릭터들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강제 교체까지 서로 적극적으로 데미지를 주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IDF가 전략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공격해야 돼요. 네. 그렇죠, 지토링 팀.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판정까지 갔을 때 기관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또 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어요. 갔는데요. 네. 버티죠. 난이 만난이 들어오면 만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러면 공격적으로 먼저 나온 아이덱스 팀이 위를 가져가기 쉽습니다. 근데 체력은 많이 빠지고요. 자, 그러나 땡기야! 또 난힙! 네. 자, 눈치 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초반부터 강력한 화력전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김상우 선수 엇박자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교체됐습니다. 자, 네. 자, 김상욱이 왔어요. 거기다가 전 첫 번째 세트와는 다르게 오히려 교체 포인트를 빠르게 사용한 것이 아이덱스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기세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초반부터. 자, 우리도 바꿔 박경민. 네. 자, 박경민 선수 암살자를 상대로 굉장히 힘든 상성이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거든요. 네. 김상우 선수의 아까 그 만큼의 포텐이 나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아, 그래도 터치기를 많이 빼놨대. 네. 자, 지금 기선이다. 반드시 나와야 되고 구해줘야 돼요. 김영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생각에 상대방 자, 은신쿨이 돌아갈 때쯤에 한번 다시 한번 공격을 노려줘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암살이 있을 때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1대1에서 데미지를 많이 넣는다라는 것을 확실하지만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요. 박경민에게 굉장히 데미지 못 주고 있고 자, 일단은 빈결지를 한 타임 쉬어가면서 네. 공격기 네. 가져갑니다. 세 명 다 불핍니다 지금. 뭐 난입 또 했는데. 자, 이러면 저기 난입 할 수도 있고. 자, 올리고. 아니면 그냥 공격하면 돼요. 네. 심리적으로 유리하거든요. 다시 한번 공격기에. 갈가먹기에 있어서는 암살자만한 게 또 없거든요. 네. 저기 뺐고요. 자, 거리 벌리면서 남미 날리기 네. 한번 간 보고요. 지금 실패했기 둔주. 때문에 둔주. 자, 붙어서 올리고. 캐치. 캐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리듬이 깨. 이상했죠. 아출리. 그렇기 때문에 안쓸 리가 네. 없고 네. 3초짜리 맞으면 써야죠. 네. 자, 다시 한번 찍고 뛰어가니까 함부로 쉽지 않죠. 달라붙기가. 자, 끌려감으로 캐치는 네. 실수했습니다만 이렇게 네. 되면 김상우 선수 한번 공격기 잡을 수 있죠. 아, 이거 아, 주먹에 불 들어왔을 때. 아이고, 박경민이 지금 그걸 띄우고요. 그렇죠. 없는데 갔다. 이럴 때 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때리는데 지금요, 은근히. 탈출기는 돌아왔고 박경민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박경민 선수 굉장히 많이 갉아먹었어요. 네, 난이 뱄어. 난이도 왔으니까 조금 더 했는데 잘 못했네요. 들어가기 전에 빈결지뢰로 얼려주고 들어갔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시간 계산 살짝 잘못하면서 지뢰만 네. 깔아놓고 들어가 버렸죠. 자, 아이덱스 두 명, 그래서 반피. 네, 그래서 난입 타이밍 때 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강제 교체 야근량 노리고 있었고 김영주 너무 알고 있었어요. 너무 뻔하게 이거 강제 교체 노렸습니다. 거기다가 김현우 선수가 사용한 이겼다. 오염배기는 저런 식으로 벗어날 수 없죠. 네, 근데 헬프로 정면성에 들어왔고요. 자, 그래도 시간을 잡아. 아, 이거 극권 굉장히 좋았고요. 자, 정 들어갈 때쯤에 저런 식으로. 자, 자, 그래도 박경 선수 기절로 탈출기 한번 유도해봤거든요. 네. 자, 처음이 원거리 좋아하는 차우빈 선수 공격 굉장히 잘 잡고 있고 네. 좋아요. 지금 오늘 차우빈 선수의 개인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싱글 한번 거치고 나더니 완벽하게 기관으로 어떻게 1대1을 상대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게 나와요. 이거 기관 네 기관자 이거 싱크레스 소개됐을 때 그 영상처럼 잘 때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원거리 모드 기경 모드를 사용해서 적에게 데미지 충분히 줬고 이러면 송현선 선수가 버티기 힘들죠. 네. 그렇죠. 이러면 송현성은 공격보다는 수비 때 좀 아군을 구해줄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아 비죠. 드러트리머스가 잘 끌고 있습니다. 자오빈 김상욱 선수 이번에는 좀 들쑥날쑥한데요. 다시 한번 좀 부진한 모습. 네. 이게 지금 이거 캐치가 안 되네요. 이거 보시면 지금 둔주랑 은신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차오빈 선수 굉장히 잘하게 무연보로 갑자기 등계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전방위 공격인 대지파동으로 잡아냈어요. 자, 난입을 그냥 때려. 네. 네, 난입으로 세이브를 시켜줬죠. 네. 자, 김상우 선수 난입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얼른 탈출기 있으면서 도망가 버렸고요. 네. 은신하면서. 사실 이거는 거의 포인트를 나눠가지고. 와! 폐왕권 나올 것 같을 네. 때 간신히 은신 돌아왔습니다. 탈출기 쓰면서 벗어났고요. 이러면 앞으로 11초 버텨줘야 돼요. 세이브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난입 포인트를 사용을 했는데 차빈 선수가 뒤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빠져주면서 결국 그 포인트 하나까지 본인이 벌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지금은 지토링 팀의 네. 굉장히 자원이 넘쳐나는 게 강제교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차빈 선수 앞으로 5초 정도만 더 맞으면 강제교체 돼버립니다. 네. 탈출기까지 있기 때문에 강제교체를 무조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탈출기 쓰고 이제 힐도 받고 들어가겠죠. 마지막 하나 더 쓰고 그렇죠.
자, 여기서 잘했다, 오른다, 유격타, 지렸다, 말았다, 돌리고 돌리고. 아, 난입했어요. 네, 박경민 깨같이 또 저항기 붙여가면서 저 공격해주고 있죠. 네. 어, 거기, 거기다가 또 빠졌어요. 네, 들어와서 생각보다 데미지 네. 많이 못 넣었기 때문에. 맞아, 두 명 1점 잘 해줘야죠. 오늘은 맞네. 오래 버텼어요. 네. 오이, 아, 오늘 많았어요. 난입을 많이 걸치고 데미지 정말 네. 안 받았습니다. 네, 이거 팀플레이도 정말 좋았고 박경민 선수 혼자서 계속해서 두 명을 상대해주면서 시간 잘 벌었고요. 네. 더군다나 암살자라는 힘든 상점을 상태로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네. 역공까지 했다라는 점 박경민 선수 오늘 움직임 여전히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김상우 선수가 굉장히 위험한 거는 탈출기 두 개가 다 없는 상황에서 아군의 난이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러면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상태 이상계가 걸렸다 이러면 거의 필킬이에요. 그렇죠. 교체도 이제 안 할 게 없습니다. 네. 유현진의 유현진 정에게 난입을 하나 공짜로 빼는 거 굉장히 좋았고 자 네, 이제는 공격기에 잡으시죠. 걸렸으면 아 자기 돌아왔어요. 이제는 돌아왔어요. 아 여기 사면각으로 닥지 못하고 탈출기 써야 되고요. 은신 숨어있는 거 걸렸죠. 이러면 또 소화에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혜 되는 거예요. 자명 아웃. 자 이러면 3번 때까지 계속해서 시간만 벌어주게 되면 당연히 G토릭이 유리해집니다. 지금 G토릭 팀은 민검사인 김변우 선수가 흑공 한번 잡을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대치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30초 이후에 난이 추가되거든요. 네. 아 차업이 아, 오늘 개인기가 멀리서 엄청납니다. 네. 설벽 세울 수밖에 없죠. 신나게 때린 다음에 움직임 왔다 갔다 흔들어주면서 탈출기인이 머리 다 빼놓고요. 그렇죠. 거기다 계속 저항 붙는 거 보세요. 네. 움직임 너무 좋아요. 이번 사면 또 기동성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기동성 최대한 활용해서 역사가 괜히 광풍선에서 내려쓰게 만들고 자신의 이득 소소하게 챙기면서 공격기 확신 잡는 네. 그런 플레이입니다. 피도 채웠고요. 자, 차우빈! 잠깐만, 잠깐만, 세게 좀 먹어봤자, 쫙쫙 다 해봤자, 내단코끼까지 풀어내면서 차우빈 선수 오늘 굉장히 감 좋아요. 네. 이제 난이 포인트 오거든요. 공격기 제대로 잡으면 난이보로 살릴 것이지 한 번 띄울 수 있거든요. 끝장 내려옵니까? 살리 난이보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놓쳤습니다만 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1대1 내가 할게. 아 네 예 선수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은 싸움이라서 자 저런 식으로 아 난이 포인트 아껴 지금 간신히 생명력 회복 조금씩 해주면서 송원선 네. 선수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찔끔찔끔 자 일단 바닥 깔아놨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이러면 탈출기 한번 유도해볼 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우빈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에서 탈출기 안 쓰죠. 네. 어차피 세게 못 때릴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네, 선수도 정말 오래 버티는 그 정말 실패였었는데 아 실패 아 말씀 드렸기 무섭네요. 자, 조금만 더 있으면 강제교체라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뒤로 빠졌고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우빈이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KO를 역으로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반피 아, 3분의 1피 10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우빈 선수 너무나도 네. 잘 뛰고 있습니다. 한 번 뒤에 한 번 더 늦고 빠질 거 아니면 그래 마야 3초 2초 1초 때려봐 들어올 수 있는지 아 못 물었어요. 오히려 뒤로 빠지죠. 아 나니까지 오히려 마지막에 들어서 네. 야 오늘 차오벤 진짜 완전 물 만났어요. 네. 올라올 때는 올라왔습니다. 진짜 지토링의 2세트는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2세트 원래 기대했던 지토링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처음 1세트 때랑은 조금 더 다른 좀 더 잘 맞는 호흡을 보여주면서 아군에 대한 그 구조와 공격 기회를 날카롭게 가져가는 모습이 모두 나왔어요. 그렇죠. 아, 난이보다 어려울 때 헬프 그다음 마지막에 확실히 킬 막탄 올 때 그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작전이 딱딱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토링 같은 경우에는 킬 스코어로 따졌을 때는 6개의 팀들 중에서 가장 균형 있는 킬 스코어로 만들어낸 팀이거든요. 아, 이게 정말? 뭐냐? 이게 팀플레이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킬 스코어의 균등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아 지토링 앞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팀인 것 같고 세 번째 세트 아이덱스는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갱기력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오늘 차울빈에게 밀렸거든요. 그죠? 그렇죠. 난입은 나오라고 할 때 딱딱 나와줘야 되고 네. 나가면 안 될 땐 나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둘이 한 명 나가거나 둘이 동시에 그냥 코끼리 잡고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최종을 다시 볼까요? 박경민 선수도 정말 잘해준 게 상대방이 난입을 했을 때 오히려 두 명을 묶어줌으로 인해서 시간 벌고 포인트까지 벌고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개인 기량과 팀플레이가 많이 나왔었던 두 번째 세트예요. 네, 김병우 선수가 난입 예측해서 공중 콤보 이후에 승천 대신에 네. 추락을 쓰면서 난입자를 다운을 같이 걸어주면서 난입을 하나 무효로 날려먹은 것도 굉장히 좋았죠. 보통은 공중기를 사용을 했을 때 마지막 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내려와서 뒤로 빠진 후에 대시기를 통해서 한번 잡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전략의 변경이 난이 포인트를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지토링 팀이 잘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랩스 팀의 전원이 이렇다 할 활약을 또 못 보여준 것도 있거든요. 네. 1세트 잘했다는 잘했다는 김성우 칭찬 한마디 안 나왔거든요. 네, 말하기 무섭게 2세트 갑자기 또 기량이 확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오프라인 모드로 돌아왔어요. 온라인 모드가 나와야 됩니다. 거기다가 교체와 단축을 네. 하나씩 들고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좀 주요하게 작용됐고요. 네. 김성우 선수 너무 뻔하게 도망갔죠. 네. 김상욱이 온라인 모드로 싸우느냐 오프라인 모드로 싸우느냐 이거 정말 큽니다. 온라인 모드가 나타나면 그냥 다 쓸어요. 아까 1세트처럼 평소에 그 잠재력 그 실력을 모두 뽑아내야지만 지토링이라는 산을 넘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습니까. 1등 양팀 모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네, 3세트에도 최종 승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경기 보시죠. 파이널 세트입니다. 자, 송윤성과 차우빈. 자, 버티기 잘하는 그런 크래스가 일단 선동. 버티기가 좋긴 합니다만 자꾸 공격력에 있어서도 밀리는 선수가 아닌데다가 차우빈은 오늘 공격력이 물이 올랐거든요. 이번에는 초반부터 굉장히 잘 끌어가고 있어요. 네. 자, 나타전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팀플레이가 좋은 쪽이 난입한 선수를 마크해주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그런 전략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난이 들어오든 말든 때릴 수 있도록 불굴 미리 켜둔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수. 네. 거기다가 들어오자마자 쓸 수 있는 스킬을 대비해서 횡이도 써주면서 정 붙였었던 모습도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송영선 선수 굉장히 좋은데요. 네. 기절 넣어주고 네.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원래 모습 나오나요? 오프라인 온라인 모드 나오고 있어. 온라인 모드. 그렇습니다. 네, 온라인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1대1에서 이렇게 버텨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네. 결국 시간 또 난이 포인트 하나 그냥 없다. 그렇죠. 지금 지토링 팀에서 가장 든든하게 오래 버텨주는 박경민을 혼자서 이런 식으로 네. 난도질 해버렸어요. 풀어봐. 이게 탈출기가 네. 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죽을 수가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할 수밖에 네. 없어요. 탈출기를 100% 뽑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 안 하고 왔다 갔다 견제해줬고 여기에 확실하게 낚여서 박경민 선수 탈출기 날렸죠. 네. 자, 다시 차오미 나왔고요. 차우빈이 오늘 물이 올랐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상우 선수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세트에서 네. 훨씬 더 물이 많이 올랐어요. 김상우 선수 1세트보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어요. 얼수로 네. 가나요 이 선수는 1-4-5-7-9로 공격력으로 상대를 네. 찍어 누르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찍어 누르는 남편이 딱 맞아요. 네. 저기 힐을 하든 말든 그거보다 강한 화력으로 그 화력의 중심을 그렇죠. 잠시 잡고 자 단축이 없거든요. 이제 위기입니다. 구해주러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럼 이번에 구해줘야 되거든요. 송현성 자, 블랙 같이 쓰고 교체. 네, 기사 바꿔야죠. 예. 김영준 나와야죠.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김영준 갈. 아, 김영준 선수 공격기에 잡았는데 네. 살짝 아쉽게 놓쳤어요. 네. 어쨌든 벽에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잡아. 네. 막힌 막아. 엄격 두르고. 네. 좋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공격기 교체까지. 완벽하면 김상욱이죠. 교체 됐어요. 3회 안 죽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죽은 것과 다른 바 없고 네. 네. 이대로 거의 3분까지 쉬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남편에서 뭔가 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잘못 들어왔다 본인이 죽을 수 있도록 있다는 그런 심장 쫄깃한 상황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자, 팀메이트 박경민이 해야죠. 자, 쓰러뜨리고 그래도 이 와중에 나름. 박경민 선수가 나름 분전을 해주면서 네. 차우빈 선수의 회복과 아군의 그 기세를 서서히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방금 더블 그로기를 이용을 해서 또 시간 잘 벌어줬고요. 네. 박경민이요. 네, 그래도 차우빈은 그래도 시간 차고 있습니다. 차우빈 선수는 유리할 때 들어와서 힐만 넣고 들어가는 정도의 요원으로 활약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김변우 선수가 이렇게 되면 해주기 굉장히 많습니다. 아군들 대기한 이후에 해야 될 게 많은데 체력이 나빠지면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난입을 한번 사용을 했고요. 차우빈 선수 들어와서 힐 넣고 네. 고소하게 넣으면서 들어갔고요. 그 힘을 입어서 김병호 선수 이렇게 해서 체력 없는 아군들 때문에 이런 거 본인을 해야 돼. 본인을 너무 컨트롤이 너무 심하네요. 누구든 다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교체예요. 이건 나오자마자 최소한 뒤그룹이 뽑아냈거든요. 네. 자, 차우빈 선수 탈출기가 없는 상황에서 교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잘못 몰리면 또 다시 난입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링도요. 도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송현선 선수 이번에는 굉장히 활약을 잘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까지 조금 더 평소 같은 페이스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김영주가 나와서 바퀴! 아, 그런데 11-12-13 맞추는 다음 김영주! 죽으러 나왔나요? 네! 탈출!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네. 약을 구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활약해줘야 되는데 1대1에서 내가 다 이긴다라고 호언장담하고는 달리 별로 활약이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온라인 보드 김상우! 자, 김상우 온라인 보드가 온라인 보드 중요합니다! 지금 그 3매력이 너무 없거든요. 거예요. 회원권 맞을 뻔했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개인계 자신 있어서 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띄우고. 자, 공중기 시간 벌고. 자, 난이펜서 지키겠다는 거죠. 공중기 바로 써버려야죠.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김상우 세력 없으니까 난이펜서 어쨌든 김상우 지금 잡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그러나 김영주가 순간 난입을 통해서 어검 두르고 나서 본인들이 잡힐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단기전으로 갈수록 차우빈은 피를 채우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는 단기전으로 빠르게 화력으로 차우빈 선수를 쓰러뜨려야 됩니다. 이거 교체! 선수 바꿔서 볼피로 바꿨어. 볼피로 바꿨어. 뭐라도 하고 바꿨으면 좋았겠지만 살짝 아쉬웠어요. 빈결진에 이럴 거면 미리 바꿔서 송현선 선수가 캐치할 수 있게 넘겨줘야 됐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래서 교체되는 타이밍이라든가 난입되는 타이밍 때 본인이 돌아갈 때 보통 상태 이상기 하나 둘 정도는 넣어주고 강대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자, 이제 차우빈 선수 들어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자세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 교체 강정에서 잡았죠. 그렇죠. 자, 나오자마자 띄우고 교체해줘야 돼요. 쫙 바닥에 깔아놨으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와봤자 헛떨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콜스윙 다시 한번 끌고 올 수 있다라면 송현선 선수가 경기 분명히 KO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난입 추가되는 3분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자,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어쨌든 차우빈 선수의 난입 한 번이 있다는 것을 최대로 활용해줘야 되는 건 지토링이고요. 네. 그리고 김변우 선수가 아직 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교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방금 전에 그 공이 아마 저항이 뜨면서 체크가 됐는데요. 자, 나 일단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렇게 자세를 잡고 김영주 선수가 이렇게 눈물이 없네요. 네, 링검전사 박경배 돌리고 18년 단 20년 단 이거 박경배 어떻게 잡아야 돼요. 1분 죽였고요. 자 이제 우와 반쪽으로 기웠던 무게치를 박경민 선수가 강제로 끌어왔습니다. 자, 박경민 한 번 더. 그리고 암살자를 상대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다면 역시 뒤잡고 오늘 역시 김상욱 선수 권사를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아이스 카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자, 밟았어요. 바로 조금 욕심을 냈던 건 아쉽지만 그래도 탈출기를 하나씩 바꾸면 유리한 건 암살자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뭐 뒤구르기가 돌아오는 건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탈출기가 25초 남은 상황에서는 이게 큰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순간 캐치가 거기다가 김상우 선수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기 때문에 뒤구 캐치가 한 번만 딱 됐다 이러면 경기는 무조건 아이들스가 잡는 겁니다. 네. 이제 3분 됩니다. 네. 난입 포인트 하나 생겨요. 서로 난입 하나만 생기고 두고 보자라고 돌리고 그렇죠. 있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난입 혹은 나뭇잎 날리기로 서로 하나씩 돌진기를 돌리고 있죠. 자, 우리 돌고 일부러 더 봐요. 자, 공주 콤보 이후에 이렇게 되면 전략의 폭은 지토링이 넓어요. 네. 차우빈 선수가 들어서 힐을 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공격적으로 폐왕권이라든가 설화장 깔아가지고 극딜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은신이 빠졌고 든주가 이제 든주 오네요. 네, 둔주 심어 놓으면서 공격기에 가져가야죠. 자, 바로 바꿔주죠. 나뭇잎 날리기. 이거 나와야 돼. 심장 조심하십시오. 네. 라고 한 것 치고는 아직까지는 네. 콤보 길게 넣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잡았어요. 네. 난입. 자, 요거. 반드시 들어와줘야 되는데. 타이밍 잡았어요. 너무 긴장했나요? 척추찌 이렇게 놓쳤죠.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심장이 너무 좀 그나마 김상우 선수가 강제 교체. 그렇죠. 3초. 난입을 가지고 강제 교체가 된다는 거 꽤나 이득을 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졌고 몇 대 더 때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끌어봤습니다만 지금 끌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모습이고요. 김상욱. 자, 김영주도. 자, 올려주도. 탈출이 있기 때문에 공중 콤보 위주로 끌고 다니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 돼요. 네, 잘 쳤어요. 돌아주죠. 자, 일단 계속 참아요. 그렇죠. 자, 정 돌리고 다. 공격기에 잡으려고 하면서 같이 전용 김영주. 김영주가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 200개를 못해서. 자, 피는 많이 기대 비면 쓰러지고. 자, 반대 붙어서 바닥에 올라왔어요.
야, 붙잡고요, 붙잡고. 선수들 지금 너무 긴장합니다.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서로 너무 당황했어요. 그냥 선수들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지금. 아, 네. 등뒤에서의 공격 막아내면서. 자, 그런데 생명면으로 봤을 땐 지금은 김영수 선수가 쫓아가는 것 같지만 차우빈이 슬슬 힐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난이 포인트. 아, 여기서 한번 빠지나요? 아, 잡지 못하고 이러면 차우빈. 아, 이러면 이길 앞주. 반칙에! 왔다 갔다 이거 잡아! 이쪽!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대출해! 다 끝! 아, 이제! 김사옥! 자, 이렇게 되면 김사옥이 1분 동안 도망다녀야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자, 버티기! 버티기! 툭툭!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자, 간제 판단을 할 만하거든요. 이러다가 갑자기 공중부에 길죠. 그렇죠. 최대한 길게. 그런데 차우민 선수가 아직 난입이 있습니다. 난입 들어와서 난입이 있고 얼려야 돼요. 바닥 얼렸어요. 둘 다 얼리면 최고요. 진해 이후에 얼렸어요. 하나 얼리고 하나 보내고. 자, 일단 난입은 들어갔고요. 여기서 척추 찌르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잡을 거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자, 영어로 실패. 정확히 실패. 어려운 곳 못 들어가죠. 어려운 곳이니까. 남은 시간 20초. 이 남은 지금부터가 위험해요. 어차피 딜 승부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또 한번 있었어. 네. 자, 이제 이게 끝나면 네. 5초 정도 남았거든요. 네. 거기서부터가 승부처입니다.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되고. 네. 그렇죠. 지금이야. 박경민 이걸 잡았어요. 아, 이거 만약에 놓치고 놔줬다 그러면 연신이 연장되면서 패배하는 경우였습니다. 일단 거기서는 아 도망다. 아, 야, 이번 경기는 이번 태그 매치 사상 최고의 쫄깃한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와, 아, 진짜 진토링. 진짜 박경민 선수 본인이 심장 찌르기 전 강한 느낌으로 심장을 움켜쥐잖아요. 네. 거의 눈앞까지 화살이 다가왔었거든요. 네. 자, 하지만 그렇게 내가 시야 끌겠지 않은 상대편의 생각을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 잡아줬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연장 은신을 한번 연장하려는 좀 욕심을 부렸고 네. 그 찰나까지도 5초 남은 상황에서 방심하지 않은 박경민 네. 선수의 그 순발력. 그렇죠. 이게 이제 승부의 갈림길이 되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세 명 다 죽을 때까지 다 이거 판정. 아. 까지 가기 직전에 끝났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아쉽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중계 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권사가 있을 때 판정 갔을 때의 데미지 계산 이거 저만 봐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본인 죽으면 끝나니까 무조건 판정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데미지가 뭐고 3명 죽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이번 판에서는 뭐 1세트 때는 IS, 2세트 때는 지토링이 가져갔다라면 정말 그냥 양쪽이 다 동등하게 잘 됐어요. 네. 아, 정말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박경민이 여기다 한 컴포 두 개를 끝냈죠. 풀 컴포로 벌어서 80% 뒷빼고 네, 시간을 벌어준 것은 물론이거든요. 네, 이거 역사 소명성을 그냥 녹여버렸어요. 이러고 나서 또 띄우거든요. 올라가서 치다가 뒤로 빠져서 다시 띄우고 쭉 컴포 여기서 공격 찍기한테 살짝 났거든요. 하지만 캐치 안 놓치죠. 이걸 보고 있던 권사 출신의 검사 김영주가 속이 터지죠. 내가 권사에서도 저 정도 했을 텐데 아, 아, 내가 왜 검사로? 검사해가지고 이거 돌림이나 받고. 아,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또 잘해주면서 여기서 조금 더 공격을 예리하겠다는 조언이지만 욕심으로도 놓쳤어요. 네, 검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 이게 실수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였었는데 그 캐치 한 방의 실수. 아, 이게 굉장히 좋죠. 손톱기를 찍을 여기서도 이 얼음질에 풀리는 순간을 놓쳤다라네. 그렇죠. 거기다 얼음 붙으니까 또 때리지도 못하고요. 아, 마무리까지. 둘 들어왔을 때 막 빙결 쓰고 막 이게 지뢰 깔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아,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아요. 암살 입장에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보신 바와 같이 지토링 78%의 응원주화가 녹아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대세는 지금 요즘 대세는 역배당인 것 같아요. 적은 쪽에 걸어라. 물론 적은 쪽에 걷다고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아, 그래도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는 건 좀 중요하니까요. 뭐 틀리면 없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2대1로 지토링 앞서서 승리를 얻었고요. 다음 시간 5대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GC 부단과 스와트 대결입니다. 잠시 뵙겠습니다.